오늘 샤워하는데 정세기가 따라 들어왔다. 수증기로 사우나를 즐기려고 들어오는 거다. 하여튼 정세기랑 눈싸움하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세기랑 앙팡이랑 애동이가 아프거나 사고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랐을까? 그래서 합성해보기로 했다. 앙팡이를 가만히 들고 찍은 영상에서 눈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내가 잘못해서 어색하긴 한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엔 사진으로 해봤다. 역시 앙팡이는 지금처럼 한쪽 눈이 없는 게 멋있다. 샹크스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대장 같다. 이게 더 멋있다. 정세기도 해보기로 했다. 아까 욕실에서 찍은 영상을 준비하고 눈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사진으로 해보기로 하자. 안 그래도 개걸맨인데 눈이 둘 다 있어도 개걸맨이면 억울하니까. 오, 약간 바보 퓨마 같다. 퓨마 무리에서 제일 바보인 퓨마 같다. 정세가 미안해. 잘 나온 사진에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보니까 잘 어울린다. 귀엽다. 또 해보자. 아침에 뉴욕의 한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신문 보고 있을 것 같은 할아버지 같다. 하지만 역시 정세기도 지금의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 정세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멋있다고 한다. 개 또라방 쓰인 정세기의 실체도 모른 채. 그냥 그는 개걸맨인 것을. 이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애동이도 합성해봤다. 왜냐면 걷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 편집하다가 겁나 울었다. 나는 찐따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애동이처럼 털긴 고양이를 보면 걸어다닌 페르시안이라고 부른다. 나에겐 매일 보는 기본값이 기어다니는 애동이이기 때문이다. 애동이는 점프를 못해서 억울하긴 하겠지만 대신 평생의 점프 횟수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애동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애동이 덕에 살았을 고양이도 있으니 의미 있는 고양이의 삶이 아닌가. 짜잔. 걸어다니는 애동이가 완성됐다.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